2017년 제2회 중졸 영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자,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스 안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네, bread. 빵입니다. 그리고 햄버거. 그리고 salad. 그리고 soup. 수프. 스프. 자, 빵, 햄버거, 샐러드. 자, 요런 걸 다 통틀어서 음식이라고 하죠. 푸드, 음식. 플라워는 꽃이죠. 그리고 시즌은 계절. 컨트리는 나라. 그래서 자, 브레드, 햄버거, 샐러드, 수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는 푸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1번, 바디. 몸이죠. 그리고 hand, 손. 그리고 2번, color, 색깔. 그리고 blue, 네, 파란색. 그리고 animal, 동물. 그리고 pig, 돼지. 그리고 winter, 겨울. summer, 여름. 자, 보시면 지금 1번, 2번, 3번 다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작은 카테고리인 거죠. 예를 들면 1번 보면 바디. 바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핸드, 손. 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색깔이 되겠죠. 색깔, 그리고 블루. 그리고 동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돼지가 있는 거고. 자, 4번 같은 경우 윈터와 썸머. 이거는 계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같은 계열인 거죠. 여름과 겨울. 그래서 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A입니다. Is David at home?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남자예요. 남자 이름. 남자 이름을 남자 이름 중에 하나예요. 자, 데이비드가 집에 있어요? 자, B. No. 아니요. 땡땡. He is at school. 그는 학교에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he가 데이비드 he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거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He is. He isn't. I'm not. She is. 자, 그러면 자, 데이비드가 집에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나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죠.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B에서 no, 아니라고, 아니라는 말이 나왔죠. 아니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부정의 의미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Is David at home? David? David 집에 있나요? No, he isn't. 아니, 데이빗은 집에 없어. He is at school. 데이빗은 학교에 있어. 그래서 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B의 대답이 yes로 나왔을 경우에는 he is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대화에서 B가 사려고 하는 것은? 자, may I help you? 자, 도와드릴까요? B, yes. Yes, please. 네, 도와주세요. I want to. 나는 원해요. Buy. 사기 원합니다. A cap. 모자를 사기 원해요. With a star on it. 여기서 star. 이게 별이죠. 그래서 뭐 별 모양 있는 걸 찾아보면 heart, 그리고 강아지, 꽃, 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대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선택지 먼저 볼게요. tall, 자, 키가 큰, old, 나이든, 그리고 often, 자주, 종종, far, 먼. 자, how, 땡땡, do you exercise? 자, 질문 다음, B, three times a week. three times는 세 번이죠. 그리고 a week은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한다는 말이에요. 빈도를 물어보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은 3번 oft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 often do you exercise 하게 되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 너는 운동하니? 그랬더니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한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에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보시면 자, 선택지. 자, 박스 보겠습니다. 자, please turn 땡땡 the radio. 자, 라디오를 땡땡 해 주세요. 자, 다음. You'd better put your 땡땡. Put your put 땡땡 your coat. It's cold outside. 자, 여기에서는 정답은 on이에요. on. on인데 자, put on, put on은 보통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코트를 보고 put on 자, 있다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turn on은 키다. 키다. 켜다. 뭐를 라디오를. 그 라디오를 켜 주세요. 그리고 you'd better put on your coat. 코트를 입는 게 낫겠어. It's cold outside. 왜? 밖에 춥기 때문에. 6번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urn on은 켜다. 그리고 put on은 입다. 자, 7번. 다음은 탐의 운동 계획표입니다. 탐이 비 오는 날에 하는 운동은? 자, 그래서 이 weather, 날씨를 먼저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 rainy, 비 오는 날이죠. sunny, 햇빛이 쨍쨍한 날입니다. cloudy, 구름이 낀 날이고 snowy, 눈이 오는 날입니다. 그럼 비 오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저 rainy가 rainy한 스포츠를 봐야겠죠. 자, rainy한 스포츠는 볼링입니다. 8번, 다음 대화에서 B에 대한 언급, A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먼저 B를 볼게요. I'm feeling good. 나 기분 좋아. Because the weather is so nice today. 날씨가 좋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I'm feeling good. 나 기분 좋아. 자, 나 기분 좋다라는 대답을 할 때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너 기분 어때? 기분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your feeling 똑같이 기분,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are you feeling? 자, 기분 어때? I'm feeling good. 나는 기분 좋아. 왜? 날씨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대화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What color do you like? 자, 색깔, 어떤 색깔을 do you like? 좋아하니? I like yellow.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너는 I like green. 자, 녹색을 좋아해. 색깔 나왔고 노란색, 초록색. 그러면 색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2번, 좋아하는 색깔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자, 대화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why, who, where, when 나와 있는데요. 자, B 먼저 보면 because I got up late. 자, 왜냐하면 자, 요 왜냐하면이는 why와 항상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why are you so late? 왜 늦었어? 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because 왜냐하면 I got up late. 난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은 요 why. why가 정답이 되는데 why는 요 because와 같이 짝꿍으로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What 땡땡 of music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pop music. 나는 pop music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kind가 What kind of 종류예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do you like, 좋아하니? 자, 그래서 what kind of 어떤 종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kind of 1번입니다. 12번 땡땡 you finished your homework last night. 대답이 yes I did. Yes I did. 자, did로 답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did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 쉽죠? 그럼 did you finish? 너 끝냈어? 뭐를? your homework. 자, 숙제를 언제? last night. 자, 어젯밤에 너 숙제 끝냈니?
Yes, I did. 네, 나 끝났어. 12번은 2번입니다. 자, 13번 명함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지금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name 뭐죠? Name. Name은 이름이죠. Job. Job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phone number 핸드폰 번호죠. 전화번호.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14번 다음 대화에서 B가 영화를 보지 못한 이유에 못한 이유. 자, A. How was the movie last night? How was the movie? 자, 영화 어땠어?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영화 어땠어? I couldn't see the movie. 나는 보지 못했어. 볼 수 없었어. 그 영화를. I lost. 나는 잃어버렸어. Lost. 잃어버렸어요. My movie ticket on the subway. 나는 지하철에 나의 영화 티켓을 그 영화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지하철에서 티켓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지 못한 이유는 영화표를 잃어버려서 어디에서? 지하철에서. 그래서 1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15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보시면은 요 water. 자, 물이 바로 나왔네요. Water, 물은 is very important. 자, 물은 아주 중요한데요. 물이 아주 중요하대요. 자, 일단 첫 문장만 읽으시고 바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분리수거하는 방법, 물을 절약하는 방법, 잡초 제거하는 방법, 모기 퇴치하는 방법. 자, 일단 물. 자, 물이 서두에 나왔으니까 물에 관련된 선택지 중에 일단 3번. 3번이 물 얘기가 나와있죠.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볼게요. But people waste it. 그러나 사람들은 waste, 낭비하다. 그것을 낭비해요. 자, 그것은 물이 되겠죠. 자, here are some tips to save water. 자, 여기 some tips 몇몇의 그 유용한 방법이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save. save는 절약하다. 물.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을 아끼기 위한 몇몇 팁들이 있습니다. 자, turn off. 자, 끄세요. 물을 the water 물을 잠그세요. 그러니까 물을 잠그세요. when you brush your teeth. 자, brush your teeth는 이제 이빨 닦을 때예요. 양치질할 때. 양치질할 때 물을 잠그세요. Also, take a quick shower. 네, quick은 빠르게 샤워를 하세요. 그래서 물을 아끼기 위해서 샤워를 빠르게 하고 양치할 때 이제 수돗물을 꺼놓고 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물을 절약하는 방법. 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글 쓴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적절한 것. 자, 먼저 첫 문장. Why don't you join fun English study group? 자, 여기에서 요 why don't you? why don't you는 뭐 할래? 제안이에요. 제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y don't you join? 그러면 참 조용히 참가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참가할래? 어디? Fun English Study Group. 요 fun 그 영어 스터디 그룹에 참가할래? 그래서 사실 요 join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바로 요 3번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영어 학습 동아리 가입 권유. 영어 학습 동아리가 여기 나와 있는 fun English인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every Thursday 매주 목요일 날 we meet to study English together. 우리는 만나요. 왜? 영어 같이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to improve your English. 자, 당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you should call us at 땡땡땡땡. 자,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16번은 3번. 영어 학습 동아리 가입 권유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글 바로 뒤에 이어질 영어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Do you have difficulty in marketing new friend? 자, 일단은 요 new friend를 한번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자,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어? 뭐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니? In making new friend.
자, make는 만들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니? Read the following useful tips. 자, 주어 없이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는 뭐뭐 해라가 의미죠. 그래서 읽어라, 뭐를? The following useful tips. 저 따라오는 아래에 유용한 비법들을. 어디에서? On how to make new friend.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럼 make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 뭐를? New friend.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유용한 비법들. 를 이제 읽어라. 그래서 17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이 new friend 보고 바로 넘어셔도 무관합니다. 자, 다음 대화 짓고 B가 A를 위해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요 뒤에 바로 나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사실 여기에서는 your land. 랜드란 뜻을 알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랜드는 빌려주다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Oh, it's raining. 아, 비가 오네. I didn't bring. 나는 가져오지 못했어. 뭐를? My umbrella. Umbrella는 우산입니다. 그러니까 could you lend me yours? 자, could you lend? 자, 빌려줄 수 있어? 뭐를? 나에게. Yours는 우산이에요. 우산. 일단 sure 좋아. I will lend you my umbrella. 좋아, 나는 할 거야. 빌려줄 거야. 너에게 나의 우산을. 그러면 우산 빌려주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our 땡땡 club. 자, 어떤 클럽인가 봐요. 그 클럽에 대한 이제 소개가 뒤이어서 설명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we play the piano, the guitar, and drums. 자, 피아노, 기타, 드럼. 자, 그럼 어떤 클럽이 좀 생각날까요? 자, 선택지 볼까요? 자, 스포츠, 운동, 쿠킹, 요리, 뮤직, 음악, 사이언스, 과학. 자, 그러면 요 피아노, 기타, 드럼스, 요거는 다 음악에 포함이 되겠죠? 자, we also sing songs. 자, 우리는 또한 노래를 합니다. Sometimes 때때로 we give a concert at the park. 우리는 공원에서 콘서트를 여기도 합니다. 그래서 1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말의 위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 친 위도 한번 볼까요? Wow, that's surprising. 자 일단 와 wow, 뭔가 감탄했어요. 자 왜 감탄했는지 한번 볼게요. Bino has 6 dogs. 자 6 6이죠? Dog는 강아지니까. 강아지가 6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강아지가 6마리 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되죠? 놀라죠. 보통 집에서는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키우는 거니까. Wow, that's surprising. 자, 놀랍다. 그래서 20번은 3번. 자, 21번. 다음 그래서 자, 마리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볼게요. Hi, my name is Mary. 내 이름은 마리예요. I live. 자, live는 사는 곳입니다. I live in Sydney. Sydney에서 산대요. 그리고 I live, 나는 살아요. With, 누구랑? My dad and mom and my brother.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장이 요 가족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my hobby. 자, hobby는 요 취미죠. is playing baseball. 자, 야구하는 게 취미래요.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장래희망에 대한 내용이 없죠. 21번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애완견 돌보기 목록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don't 하지 마. 뭐를 give 주지 마. 뭐를 초콜릿을 주지 마. 그러면 자, 1번 초콜릿 주지 않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자, 다음 walk 걸어라 your dog 당신의 개와 어디서? outside 밖에서. 자, 요거는 산책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wash your dog every week. 자, 여기서 wash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매주 씻기기. 그리고 그러면 산책 내용 나와 있고 초콜릿 주지 않기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주어진 말이 이어질 두 사람의 대화를 보기 위해서 자자 순서대로 적절한 것은 자, where are you going on your holiday? 자, where are you going? 어디가? 어디 가니? 언제? On your holiday. 그 휴일에 어디 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뒤에 나올 내용들은 또 장소가 나오겠죠. 나 어디 가? 어디 간다? 자, 볼까요? A, B, C 중에서 장소 있는 거 먼저 보면 I'm going to Paris. 나는 갈 거야. 어디를? 파리. 파리를 갈 거야. 그러면 C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C가 맨 앞에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자, 나비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Four cats. 자, 고양이 네 마리를 in my family. 자, 우리 가족은 고양이 네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 나비 is my favorite cat. Favorite cat.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이름이 나비예요, 나비. 자, she has. 자, 그녀. 여기서 그녀는 여기에서 말한 나비예요. 그 나비가 암컷인가 봐요. 그 나비는 가지고 있어요. 뭐를? Brown eyes. 갈색 눈. 자, 갈색 눈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갈색 눈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맞죠? 그리고 she likes. 그 다시 말해서 나비 likes playing with a ball. 볼은 공이죠. 나비가 좋아한대요. 공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공 얘기 나와 있죠? 그럼 여기도 맞죠? 그리고 she is friendly to me. 자, 그녀 나비가 아주 친절해요. 친절하고 다정해요. 누구에게? 나에게. But 그러나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Not to other people. 자, 아닙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 않다. 자, 그럼 4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정하다. 아니죠. 그래서 2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 I have two things to do this Saturday. 자, 나는 가지고 있어요. 뭐를? Two things. 두 가지 일들을. Two things to do. 자, 해야 할 두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언제?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자, 이번 토요일에 해야 될 일들이 있대요. 자, in the morning. 자, 아침에는 I'm going to meet. 나는 만날 거예요. My friends. 내 친구들을. To finish our science project. 자, 우리의 과학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 내 친구를 만날 거예요. 아침에는 친구를 만날 거래요. 숙제하기 위해서. In the evening. 자, 저녁에는 I'm going to. 나는 할 거예요. 뭐를? Watch a movie. 영화를 볼 거예요. With my family. 나의 가족들과 영화를 볼 거예요. 자, 그럼 낮에는 친구 만나서 숙제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영화를 볼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할 일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2017년 이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